안녕하십니까? 길 위에서 인문학을 얘기해준 남자, 길거리 인문학도입니다. 독립신문을 들고선 서재필의 동상입니다. 독립신문은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했던 서재필이 1895년 12월 귀국해서 만든 신한글신문이고요. 물론 영자판도 발행을 했지요. 하지만 그는 미국에 있다가 와서인지 아주 완전 미국 첫 빠돌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극기 부대 저리 가라죠. 그와 관련된 일화를 모아보면 조선이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김치와 밥을 버리고 소고기와 빵을 먹어야 한다. 1896년 10월 10일자입니다. 서재필은 쓰거나 말하기 모두에서 모국어를 잊어버렸다. 무척 놀랐다. 윤치호가 한 말이에요. 서재필은 미국에서 꼴랑 10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국어를 다 잊어버렸대요. 여기에 윤치호가 놀란 거죠. 한연의 매체장들에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재필은 환국한 뒤 고종을 아련하면서 안경을 쓰고 걸련, 씨가입니다. 담배죠. 걸련을 꼬나물고 뒷짐을 지고 나타나 외신을 칭했다. 외신은 바깥 신하, 즉 외국 신하라는 뜻입니다. 외신을 칭했다. 조정이 온통 분노했다. 라고 기록하겠죠. 나중에 조선에서 서재필이 추방당합니다. 그때 서재필이 한 말이에요. 귀국 정부가 나를 필요 없다고 해서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에요. 니네 나라 정부입니다. 서재필은 미국인이 필립 제이슨으로 완전히 변해서 나타난 인물입니다. 필립 제이슨이 한국에 다시 왔던 건 고문 자격으로 10년 계약으로 조선에 왔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할 때 7년 10개월이 남았다고 합니다. 원래 10년 계약으로 왔는데 7년 10개월 만에 내가 지금 쫓겨나고 있잖아. 그 남은 급여 28,20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끝내 조선 정부로부터 받아가요. 여기에다가 나 미국 갈 비행기 차비까지 줘 해가지고서 800원까지 챙겨갔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제국의 조선의 신하로서의 자신을 조선인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독립관은 모화관을 독립협회 회관으로 변경한 건데요. 원래 위치는 동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가 아니라 폐쇄, 철거된 것을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이 안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 독립과 민주의 길, 당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언서를 보면 여기에 쓰여있는 것은 기밀독립 선언문이네요. 일제강점기 3.1운동 차라리 독립문과 관련있고 서대문 독립국원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청원업대의 독립을 하고 고종이 발표한 독립서거문을 기재하는 것이 이곳의 의미에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 서대문 형무소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휴관 중이네요. 이상, 길 위에서 인문학을 얘기해주는 남자, 길거리 인문학교였습니다.